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이 끝나면서 화장품 매출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색조 화장품 매출이 크게 늘었다는데요. 오늘부터는 매장에서 화장품을 직접 발라볼 수도 있었습니다. 윤재민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화장품을 찾는 손님들로 대형 화장품 매장이 붐빕니다. 향수 같은 거 원래 전에는 이렇게 쓰고 하니까 냄새 같은 거를 정확하게 맡기 좀 힘들었는데 벗고 맡아보니까 확실히 좀 시제품도 마스크를 벗고 마음대로 사용해 봅니다. 틴트 같은 경우에는 입술에 직접 못 바르고 다 종이에 해서 정확히 알 수가 없었거든요, 색깔을. 근데 이제 마스크도 벗을 수 있으니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지면서 마스크로 가려져 있던 화장품 수요가 회복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올해 실내 마스크 해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지난 설 연휴 기간 동안 한 백화점의 색조 화장품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0% 이상 늘었고 한 이커머스에선 이달 3일부터 16일까지의 메이크업 상품들의 선물 거래 금액이 지난해 대비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입술이나 볼에 색을 더하는 립스틱, 블러셔 등의 제품들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탈마스크 시대에 맞춰 다시 얼굴을 가꾸려는 고객들이 급증하면서 화장품 시장이 모처럼 활력을 되찾고 있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